어벤져스. 어벤져스. 복수하는 사람 어벤져. 복수하는 사람들 어벤져스. 오늘 두 분의 복수에 불타는 두 명의 전사의 복수 혈전이 막을 올리려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복수에 불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복수의 프로젝트는 성공할지, 개봉박도 저와 함께 타임슬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복수극은 말이에요. 고구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복수의 씨앗을 뿌린 게 누구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4세기 구국원안이었습니다. 원통했어요. 기억하시죠?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게 백제인데, 백제왕이 근초, 지금 고구려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나라인데 말이야. 근초국왕이 와가지고 그냥 쳐버린 거예요. 고구려를, 아들 나라가 아버지 나라를. 존속상입니다. 빗나간 화살에 고국원안이 죽은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아들인 소수림양에 가갖고 그냥 확 복수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소설이면 굴다운을 합니다. 불교 수용에서 마음의 수양을 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통합을 하고 법도 만들고 또 태학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복수를 해줄 후진을 양성했던 거죠. 그리고 소설이망은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소스리망의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소스리망의 동생이 왕이 됐으니 그가 고국양왕이야. 그런데 고국양왕도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수 없지만 재위기간 한 7년 정도를, 짧은 재위기간을 남기고 그도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국양왕의 아들이자 소스리망의 조카인,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 고국원왕의 손자인 사람이 18살의 나이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죠. 하이스쿨, 티네이저. 그 사람이 왕이 되니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은요, 18에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사실상 처음부터 어벤져였던, 여러분들이 고대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파일링하고 비슷한 거예요. 프로파일링이 뭐예요? 이게 자료 수집이라는 뜻인데, 이제 범죄 수사에서 어떤 팩트, 증거를 놓고 계속 상상하고 추리하는 게 프로파일링이지, 똑같이 접근해야 돼. 왜냐하면 사료가 뚝뚝 끊어져 있고 개연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도 많고 추론도 다 각기 다르거든. 그 우리는 기존의 학설을 바탕으로 또 우리만의 추론을 더해서 그 시기를 한번 유출해 보자 말이지, 합리적 추론을. 아, 여기는 광개토대왕은 제가 볼 때는 시작부터 복수를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즉위 2년에 그냥 백제를 쳐버려요. 18살짜리가 20살이 되자마자 백제를 쳤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복수심에 불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당시 고구려한테 있어서 백제의 그 침공은요, 백제에 대한 공격은 온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백제를 공격해서 원한을 갚자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은 모든 고구려인의 열망이었을 거예요. 그 열망을 가슴에 담고 즉위 2년 만에 말 달려서 가서 그냥 백제를 쳐버린, 이것이 광개토대왕. 당시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였거든. 여기가 뭐냐면 국내성이야, 국내성. 여기는 국내성에서, 먼 국내성에서 말 달리자 하고 달려가가지고, 북한강, 남한강 흐르는데 이걸 아리수라고 그래. 한강의 예드름이 아리수야, 아리수. 아리수를 건너서 당시 이제 그 잠실 쪽 백제의 한성, 위례성을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이 비쩍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탁 숙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신왕이, 제가 광개토대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노객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기록에. 노객이 뭐예요? 사실상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완벽하게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고국원항에 대한 원수를 갚는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항복을 받아냈어요. 등짝 까불면 안 돼. 너 앞으로 이제 신하야.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넓히기 시작해요.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위대한 광개토대왕의 영토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북쪽으로 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숙신을 격파하고 여기는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요. 북만주 일대. 그리고 여기는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의 그 방대한 영토, 광활한 만주 벌판 이것을 이제 넓히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후손들은요,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아, 좀더 많이 넓히지. 야, 넓었으니까 정말 강대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영토를 넓힌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사막 가져가 있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런 게 필요 없거든. 광개토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알짜배기 지역을 뺏어드신 분이 광개토 대왕입니다. 일단 북만주도요, 여기를 왜 공격을 했냐면, 농사도 안 되고 여기가 뭐가 필요해? 고구려 보세요. 내륙 지방에 있잖아. 그럼 내륙 지방에서 뭐가 없겠어요? 아, 소금이 없지. 근데 소금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트륨이라는 건 필수잖아. 소금이 금값이야.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는 염수가 흐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쏙쏙쏙쏙 차지한 다 이익이 있는 알짜배기로 간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동은 왜 쳤냔 말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어. 뭐 군사적 요지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동엔 철이 많이 나와요. 철광석이 엄청나. 여러분들 저 고구려 하면 뭡니까? 철갑기병입니다. 광개토 대왕, 장수왕, 완전히 아이언맨 수트를 딱 입고 있어. 말까지 채웠어, 철갑을. 좀 말이 힘들긴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철덩어리가 달리는 거야. 칼, 창, 쉴드, 방패, 갑옷, 모든 것이 철인데, 말까지 입혀야 되는데, 그 철이 없거든. 그 철을 얻기 위해서 요동으로 갔다. 다 이유가 있는 정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신나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광개토가 딱 느낌이 이상한 거야. 뭐지? 이싸한 느낌은? 안 되겠다. 내가 남쪽으로 순수를 해야겠다. 순수라는 건 남쪽으로 이제 순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 내가 좀 다녀와야겠어. 남쪽으로 와. 느낌 이상한 거거든. 쓱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이제 가장 포인트가 어디냐면 평양이거든요. 서경, 옛날에 서경, 평양. 평양에 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뭐 어떤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평양에 와 계셨어요, 광개토 대왕이. 와 계신데 왜 불길한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헐레벌떡하면서 신라에 사신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야, 천천히 얘기해봐. 아, 그게요. 아, 저희 신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뭐야? 일본 놈들이? 예, 어찌 된 거야? 그게,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백제가 광개토 대왕께, 충성을 다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완전 후라이 뻥이었어요. 여기는 백제가 왜와 화통을 한 거죠. 바다 건너 왜와 화통을 해서, 저희는, 여기는 고구려만 믿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저희를 먼저 치고 고구려를 칠 모양이에요. 저희 신라를 여기는 외놈들을 불러서 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당시 신라 뇌물말이간에 전령이 온 거야. 광개토 대왕은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다. 내 이놈들이 이럴 줄 알았어. 이놈들이 이럴 줄 알았어. 거짓말쟁이 같은 놈들. 일단 발등에 불부터 끄자. 신라로 쳐들었다고 외놈들이 병력은 얼마나 되느냐? 뭐 대략 얼마쯤 됩니다. 네, 당장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외놈들을 정벌하리라. 광개토 토하시는 거예요. 사자우를 토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딱 400년입니다. 400년 AD 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세기? 5세기예요. 광개토가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가지고 여기는 신라를 구해줍니다. 광개토 대왕의 라이딩 호스, 말발굽 소리를 듣자마자 외놈들은 도망가. 아, 광개토다, 도망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혼내줘라, 쫓아가자! 쫓아갔는데 여기서 다시 2차 쇼크입니다. 딱 갔더니 여기는 그 외인들이 그 배를 대놓고 정박하고 있는 전초기지가 당시 금관가였던 거예요. 금관가. 금관가에도 한패라는 거야. 이게 백제 금관가에 왜가 셋이서 연합작전을 펼친 거야. 감히 고구려의 오른팔인 신라를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개토는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아, 금관가야. 뭐야. 여기는 외놈들하고 금관가에 같이 우동 끓여 먹고 있어? 같은 놈들이군. 같이 혼내주마. 그러면서 여기는 외군도 작살 냈지만 여기는 금관가에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 가야가 이제 육가야연맹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야 중에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에 그냥 무슨 뭐 완전히 그냥
불덩이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표현을 하자면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서울이 잘못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부산으로 수도, 중심지가 이동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해안가에서 중심지가 내륙에 있는 오늘날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이동했다. 이거는 두구두구 시험에 나와. 광개토의 공격으로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옮겨졌다. 이게 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리를 쳐놓고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 신라는 뭐가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주도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 증거로서 여기는 신라의 능 있잖아요, 능. 여기는 능을 발굴을 해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릇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릇이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나왔어. 이렇게 그릇이 나왔는데 이 그릇 밑바닥을 바꿀랑? 근데 여기는 밑바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을면연 국강상 지호태왕 호우십이라고 딱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릇이 나왔어. 그래서 이 그릇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우명 그릇 이렇게 부르고 이 호우라는 게 뭐냐면 그릇을 호우라고 그래요. 그릇. 그래서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릇. 그래서 호우명 그릇 그리고 그래서 이 능을 뭐라고 불러요? 요 유물의 이름을 따서 이걸 호우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덤총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릇 유물로 봤을 때 아 당시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고 신라가 광개토 대왕을 엄청나게 존경했고 고구려를 사실상 뭐 이렇게 뭐 모시는 입장이었구나. 여기는 5세기 초반에 고구려와 신라 관계가 이랬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호우명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광개토 대왕이 여기는 백제를 믿겠습니까? 못 믿죠. 남쪽을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러면 선생님 그냥 확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쉽지.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넓혀놓은 북만주와 요동을 관리하기도 바빴을 거야, 광개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는 남쪽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제에 또 배신할지 모르니까 견제하고 여기는 신라는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견제하고 돌봐주기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2의 수도를 육성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평양을 육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나와요. 왜? 남쪽을 견제 혹은 케어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남아정책의 서막이고 이리로 아싸리 수도로 옮긴 다음에 여기는 백제부터 신라 가야까지 한 방에 쓸어버려 라는 계획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그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광개토 대왕의 삶은 그리 길지 못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하늘의 별이 되고 그의 아들이 그 꿈을 실현시키니 그 유명한 남진정책, 남쪽으로 진격하겠다라는 장수왕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장수왕은 자기 증조할아버지 고구권왕의 복수, 이거 복수 완전히 한 거 아닙니다. 아직 백제 살아있어요. 광개토는 손만 봐준 거고 완전히 백제 쓸어버려야 되는데요. 그 꿈을 제2의 어벤져 장수왕은 이룰 수 있을지 coming soon to be continue. A, V, E, N, G, E, Avenger. C는 그냥 S 붙인데. Lady, action! 불 안 들어왔네. Avengers!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게 복수의 시작, 그 씨앗을 뿌리네. 아, 쟤는 지금 딱 지금 확 지금 빙이 됐는데 뭘. 아, 나 진짜 지금 확 들어왔었는데. 아, 좀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사실 나 지금 딱 빙이 들어왔고 나 같이 귀신이 사장님 들어오고 지금 관객도 들어왔거든. 어벤져스.